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거짓말을 습으로 하는 사람들이 왜 미안해하지 않을까? 사과 한번 하지 않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짓말도요, 사소한 거짓말도 자주 하면은 선의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그것도 또 자주 하면 양심이 무뎌지고요. 거짓말이 전략 전술이다라고 할 정도로 흉측해집니다. 어느 종교단체 소임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과거는 참기름 장수였습니다. 그는 진짜 참기름이 5%만 들어가면요, 고소한 냄새가 그렇게 진동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식용유가 들어가냐라고 이렇게 묻자 알수 없는 웃음을 지으면서 그걸 왜 쓰냐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싼 걸왜 쓰냐? 그러면 결국 나머지는 뭐가 들어갔는지 그 사람은 끝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참깨를 직접 가지고 가서 기름 짜는 걸 옆에서 보면 속지 않겠네요? 라고 이렇게 묻자, 기계 자체가 가짜인데 어떻게 하느냐? 진짜는 딴 데로 빠지고 가짜만 눈에 보이는 대로 나온다고 합니다. 야,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기름 장사가 어떻게 전교인이 되었는지, 물론 참여했다고 하겠지만, 오래된 일입니다. 그것도 그 종교단체의 공업입니다. 흉측한 사람이라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은 행방불명이라는 풍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종교인으로 계속 남아있을 수가 없겠죠. 속이는 게 업인 이가 좋은 말은 참 잘합니다. 남이 쓴 좋은 말을 항시 이렇게 앵무새처럼 빌어먹기 위해서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저 서점에 가가지고 그런 책들을 가지고 오고요. 그러니까 그런 흉측한 사람들도 종교인이 얼마든지 될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야 더 말해서 뭐 하겠느냐. 진짜 5%로도 100% 진짜로 둔갑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SNS에는요, 좋은 말과 이미지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흉측한 사람들도 좋은 말과 이미지로 포장해서 SNS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이에나처럼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 사랑 찾아다니는 거야. 개인적인 문제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문제는 돈을 찾아 사람을 찾아다니는 경우다 이겁니다. 서로 오고 가는 따뜻한 글귀와 포근한 전화 말투. 이거에 상대가 안 녹아나갈 사람들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랑을 나눠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줄지언정 정을 주지는 않는다고 그럽니다. 상대가 이익이 되는 존재인지 확인해 볼 뿐이다 이겁니다. 정을 주면 본인이 스스로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자가 또 남자에게 돈을 보내봤는데 받질 못했어요. SNS로 돈을 뜯긴다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보통은 2년 정도 교류해야 작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10억을 뜯어낼 요량이면 1억 정도는 투자한다고 합니다. 투자하지 않고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 어떻게 빼내? 라고 하더라고요. 인색한 사기꾼은 없습니다. 뭐든지 호탕하고 능력있고 참 사람 좋다는 말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번 것만 잘 되면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아, 대박 나는 건데 하면서 막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해요. 그러면 저참 능력을 조금만 보태주면은 참 대성하는데 라는 식으로 여자의 감성을 자극시켜가지고 돈을 나오게 합니다. 이들의 수입은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는 불로소득입니다. 그러니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죠. 근데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 똑똑하다고 합니다. 교수도 그래요. 교수도 있어요. 똑똑하니까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맹한 사람은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말을 해도요, 이해를 못하고 동문서답하면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사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똑똑하니까 이익을 재다가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헛똑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나라나 다 이렇게 헛똑똑하면 힘든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